안녕하세요. 재고 할인 전문가 구문인초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재고 차량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차량 BMW 528i 모델입니다. 승차감도 아주 좋고요. 주행 성능, 변속기, 기아도 아주 멋진 차량. 소음도 나지 않는 명차 중에서 명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고차 가격으로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연비 그리고 이 정도 디자인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비는 대략 11km 정도 나옵니다. 휘발유고요. 오래 탔는데도 장구장이 없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아주 질리지 않는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자, 신차가는 대략 6,800 정도 합니다. 자, 이 차는 11년식 96,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운전석 휀다 그리고 운전석 앞문 두 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여기 보시면 뒷문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단순 수리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무사고로 나왔지만 세 개가 단순 수리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판매가는 1,000만 원 초반대고요. 자, 이 차량 가격 공개하기 전에 오늘의 가장 귀한 말씀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요. 천국의 비밀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차량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차량 판매가 1,300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요.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량은 일단 조용하고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내 공간도 넓고요. 자, 뒷좌석을 먼저 보시면 시트의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어때요? 좋죠? 자, 뒷자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감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앞자리에도 보시면 이렇게 멋진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도 약간의 사용감이 이쪽에 약간 주름이 조금 있지만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옆자리도 좋고요. 자,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되고요. 자, 밑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썰루프가 개방감 있게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자, 버튼 시동은 위쪽에 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어가 있고요. 밑으로는 공조기 두 개가 멋지게 있고요. 그 밑으로는 라디오가 있고요. 모드가 있고요. 열선 시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듀얼 온도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좌우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다 같은 옵션들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컵홀더 2구가 이렇게 멋지게 우드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멋진 기아봉, BMW 특유의 기아봉이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 주차 시스템과 오토홀드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DIS 모델이 있고요. 스포츠 모델도 이쪽에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같이 열리고요. 여기는 이제 수납함 작은 미니 공간이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우드 자체도 아주 예쁘게 세련되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밑으로 열으시면은 이렇게 소형 설명서는 없네요. 자, 대시보드도 아주 예쁘고요. 산타페시아 자체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핸들 감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착감이 아주 좋고요. 자, 모드 옵션이 있고요. 음성인식 기능들이 있습니다.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요. 위쪽에는 하이패스를 달아놨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도 아주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가장 밑에는 이제 범퍼 그릴이 아주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위쪽에는 이제 세로 그릴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옆에 헤드라이트도 아주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외관의 기스나 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도 휠기스가 거의 없는 상태고 아주 깨끗하고요. 트레이드는 대략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자, 뒷타이어는 이렇게 자, 휠기스 거의 안 보이죠. 거의 없고요. 자, 트레이드는 역시나 5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자, 앞모습도 아주 예쁘죠. 리어램프도 아주 이쁜 상태고요. 마우라도 이쁘죠. 예. 트렁크를 개방해 볼게요. 대략 뒷공간은 이 정도 아주 넓게 나옵니다. 굉장히 큰 편이고요. 수입차 중에서는 528i가 아주 트렁크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차량 가지고 와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